아가의 세계 김정빈. 어느 아침나절 배나무 아래에 덩그러니 앉아서 아기는 엄마에게 종알거렸습니다. 이제 쌀쌀하던 바람은 가고 엄마 오늘은 하늘도 개었습니다. 백꽃은 마침 한창이어요. 200년이나 된 높다란 배나무와 함께 우리 집은 화사한 궁궐이어요. 엄마, 이런 날은 여기 나무 그늘에 나와 얇고 가늘게 쓰러져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셔요. 아빠는 일터에 가셨고 언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설거지는 다 끝나셨나요? 엄마, 오늘은 흔들 의자를 마당 어귀에 내놓으셔요. 덜실 한 다리를 무릎 위에 놓으시고, 엄마의 포근하고 따스한 마음을 한땀한땀 뜨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 주셔요. 저는 궁금한 게참 많아요, 엄마. 저를 바라보시는 엄마의 눈빛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으신가요? 그리고 엄마, 대답해 주셔요. 엄마는 왜 저를 엄마의 것으로 만드셨나요? 엄마는 왜 저의 엄마가 되셨나요? 저는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저는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하고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짐작할 수 있겠니? 내가 처녀였을 때내 가슴 바야흐로 꽃 필요할 때 너의 달가운 피와 살은 나의 건강한 몸 속에 아침 노을로 떠 올랐었다는 것을. 또한 너는 짐작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던 때, 그 가슴 조마조마하고 손끝까지 떨리던 무렵, 너의 영혼은 나의 마음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랑스런 나의 아가야, 너는 지상에 내린 작은 천사란다.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중 가장 부드러운 사랑이 너를 있게 하였고, 내가 지녀온 것 가운데 가장 맑은 마음이 너를 낳았나니, 너는 기쁨과 행운과 오롯한 사랑의 열매이니라. 아가야,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았듯이, 내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으셨고, 다시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으셨나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그 시초는 아득한 첫 새암에 이르느니라. 아가야, 너는 아느냐? 그첫 새암에는 한 번도 더럽혀져 본적 없는 순결이 언제나 맑게 샘솟아 오르고 있나니,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를 노래할 수 있으며 세상의 그 누가 이를 흡족하게
찬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첫 새암으로부터 작은 꽃잎 하나가 흐르고 흘러 마침내 내게까지 이른 것. 이는 생명의 신비. 그리하여 너는 내가 어렸을 때 장난과 놀이로서 나 또한 너이던 내 안에 이미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깃들었었느니라. 그때 너는 내 속에 머무는 한 줄기 영원이었고 그때 너는 내 위에 떠도는 부드러운 광휘였으며 그때 너는 내 집을 맑히우는 청신한 향운 그때 너는 우리 마을을 감싸는 포근한 달무리였느니라. 오 아가야, 너의 세계에는 눈물이 소금으로 되고 투쟁이 장난으로 되는 나라. 고요 가운데 가장 고요한 고요가 너의 눈 속에 깃들고 순결 가운데 가장 순결한 순결이 너의 숨결 안에 쉬고 있나니 너는 생명의 생명 너는 천진의 천진 너는 사랑의 사랑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나를 무한에 이어주는 여리디 여린꾼. 나는 너를 나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으니. 아가야, 이리 온 내 너를 안아주마. 저 아늑한 골짜기가 뻐국새 소리를 깊이 깊이 숨겨 앉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엄마는 다가온 아기를 꼭 안으셨습니다. 엄마는 신성한 행복에 잠겼습니다. 아기는 투정 부리는 것도 잠시 잊고 엄마의 다정한 사랑의 꽃둘레 안에서 눈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묘한 향기가 집안에 떠돌았습니다. 그것은 세계도 없고 노래도 없는 비밀스런 속삭임이 되어 아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배나무는 은근한 맛을 꽃잎에 실어 아기 주위에 띄우고 바람이 불자 수천 수만의 나뭇잎들이 몸을 뒤집으며 플룻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유년이 되어 빛났습니다. 발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울처럼 고요한데 술래를 놓친 아기 다람쥐가 엄마의 무릎 가까이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배꽃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요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긴 꽃잎들이 눈보라처럼 나부끼는데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엄마의 모습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수면을 응시하는 큰 고니와도 같이 조용하고도 고상해 보입니다. 꽃잎은 엄마의 어깨 위에 나붓나붓 쌓이고, 시간은 새록새록 흐릅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햇빛 고운 한나절. 엄마는 10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깊이 깊이 생각에 잠겨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고 엄마가 고개를 드셨을 때, 아기는 어느새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혼자서 흙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꽃은 꿈결엔 듯 아기의 몸 위에도 가만가만 내리고, 아기는 모래성을 지었다 흐트립니다. 엄마는 아기를 와락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시고는 두 걸음, 그리고 다시 일곱 걸음을 물러서셨습니다. 때는 봄 한나절, 아기는 까닭도 의문도 없는 장난을 하며 놀고 있고, 엄마는 그 주위를 해무리 같은 사랑으로 둘러싼 채 오래 오래 서 계셨습니다.